어느덧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주가 흘렀습니다. 대통령실은 국가배상 검토에 들어갔고 경찰 특수본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역엔 여전히 희생자를 추모하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죠. 자, 유효한 기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오늘 오전부터 이곳을 둘러봤는데요. 네, 많은 시민들이 참사가 일어났던 이곳 골목을 찾아 국화꽃을 내려놓으며 추모하고 있습니다. 또 포스트잇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글을 적어 벽에 붙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부로 공식 분향소는 모두 철거되면서 마지막 남은 추모 공간인 이곳을 많은 시민들이 찾은 걸로 보입니다. 추모객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벌써 이게 다 잊혀져 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 한번더 찾아보게 됐습니다. 네, 또 이태원 참사 유실물 센터 오늘까지 운영이 되잖아요. 그럼 남은 유류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태원 참사 분실물 센터는 오늘 밤 8시까지만 운영이 됩니다. 참사 당일 이곳에서 분실된 물건 천여 점중 700여 점이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남은 물건들은 서울 용산경찰서로 옮겨져 보관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6개월만 보관되는 일반 유실물과는 달리 이번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대통령실이 국가배상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려오던데요. 네, 오늘 대통령실은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서 여러 책임을 지겠지만 국가가 할수 있는 법적 책임을 다해 유가족의 보상 권리를 확보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용산경찰서와 소방서, 구청 직원들을 불러 참사 당일 현장 조치에 대해 조사한 데 이어 오늘은 서울교통공사 관제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참사 당일 사람이 많이 몰렸는데도 이태원역에 무정차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역 추모공간에서 JTBC 유효환입니다.